40대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될까요? 40대는 정말 이때서부터는 운동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 게 특히 여자들은 이 갱년기 되게 걱정되잖아요. 네. 근데 갱년기하고 연관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이 에스트로겐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얘가 서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대사가 떨어진다는 건 근력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말 기초 대사량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노화의 현상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우리가 걷기 운동이 네. 제일 좀 수월하고 젊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 50대는 어떻게 50대도 뺄 수 있나요? 저도 약간 궁금해요. 50대는 어떻게 50대는 사실 철저하게 소식을 하셔야 돼요. 네. 삼시세끼는 챙겨 먹는 거는 좋지만 그거를 갖다가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신진대사가 갈수록 떨어지는데 50대는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열량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밥을 먹긴 먹지만 밥은 절반으로 줄이고 반찬이나 좀 이렇게 영양소를 좀 가득하게 먹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하면서 살이 찌는 건 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분명히 방법이 있네요. 날씬하고 네. 건강관리하면 분명히 날씬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뭐 연령별로 특히 또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공략법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네. 오히려 40대보다 50대 더 날씬할 수 있고 전 씨가 원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